한번 해볼게요. 지금 묶은 이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하고 좀 벌려서 사이즈를 대보면 딱 맞긴 하거든요. 여유분으로 하나를 더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하고, 저는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서. 그리고 이건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여기 사이즈를 더 늘리고 싶어서 이쪽에만 줄을 더 달 거예요. 6개 정도 이쪽을 늘렸는데 해볼게요. 이 두 줄을 빼주고 네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세 줄인가? 사이즈가 얼추 맞아졌어요. 이게 되네. 생각만 했었는데 직사각형 전화를 너무 만들고 싶은데 그건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되네요. 묶는 것만 알면. 팔 벌린 채로 길이를 쟀거든요. 쫙 벌린 그 길이로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길고 어느 부분은 짧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걸 딱 맞춰서 하는 그런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. 이런 게 이렇게 짧아지면 진짜 어렵거든요. 길이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있는데 저는 그냥 짧아지면 그냥 이렇게 묶어버려요. 뭐 맞는 방법이고 안 맞는 방법은 모르겠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맞아서.